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던 김용준, 황정음 커플이 지난달 30일 동반 귀국했습니다. 역시 연예계 장수 커플답게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돌아왔는데요. 핑크빛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의 동반 귀국 현장, Y스타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안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연예계 대표 공개 커플인 황정음과 김용준 커플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동반 귀국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이탈리아 로마로 떠났던 황정음, 김용준 커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유럽 일대 배낭여행이 나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7월 30일 보름간의 여행을 끝으로 황정음과 김용준이 동반 귀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Y스타 취재진. 급히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황정음과 김용준 커플. 두 사람이 나란히 입국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Y스타가 단독으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즐겁게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터라 취재진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미소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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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다녀오신이세요? 5년차 공개 커플답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입국장에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에서는 소탈함이 느껴졌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휴가였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음 여행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짐을 챙기는 김용준과 직접 전화를 걸며 연락을 취하는 황정음.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에 오래된 연인의 편안함이 느껴졌는데요. 오빠 지금 2번 게이트로 나가요. 용준 씨 재밌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여행을 떠난 사이 서울 지역을 강타한 폭우 소식에 황정음은 전혀 몰랐다는 듯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런던은 괜찮으셨어요? 이날 두 사람의 공항 패션 역시 돋보였는데요.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로 떠오른 황정음은 독특한 허리라인이 돋보이는 남색 도트무늬 상의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하이웨스트 통청 바지로 스타일리시한 공항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도트무늬에 잘 어울리는 진주귀걸이와 흰색 백팩과 캔버스화로 통일감을 줘 개성 넘치면서도 정돈된 패션 감각을 자랑했는데요. 반면 김용준은 수수하면서도 깔끔한 공항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자와 티셔츠, 가방까지 검정색 계열로 통일해 세련미를 과시했고 베이지색 면바지와 흰색 하이탑 운동화로 편안한 이미지를 풍겼는데요. 대신 큐빅 귀걸이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용준을 돋보이게 한 건 여자친구인 황정음을 배려하는 마음. 짐꾼을 자처한 다정한 모습에 공항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 역시 멈추겠는데요. 너무 취재진의 질문에 김용준 역시 미소로 화답하며 황정음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뭐 재밌었다 이런 거라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런던 날씨는 괜찮았어요?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다고 하는 게 있을까요? 황정음이 차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김용준. 직접 짐을 실으며 끝까지 남자친구의 몫을 다해내는 모습에서는 훈훈함이 느껴졌습니다. 황정음은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촬영을 마치고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에 있고 한 차례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김용준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SG 워너비 새 앨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동반 여행으로 한간에 떠돌던 결별설마저 일축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두 사람. 실연기에도 예쁜 사랑을 이어가는 5년차 커플의 아름다운 모습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스타 안지성입니다.